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직원은 무시하셔야 됩니다.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조직원 중에서 C등급인 거예요, 이 친구는. 성과도 못 내지, 조직 분위기도 와해시키지, 속된 말로 잘라야 될 직원인 거예요. 예.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정 때문에 끌고 가는 거죠.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에너지가 소진이 돼, 얘 때문에.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인다고. 그러면 정작 신경을 써줘야 되는 A라는 조직원들, 성과도 내고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들한테 돌아가야 될 에너지가 자꾸 성과를 못 내는 이 친구한테 간다고.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뭐 대놓고 자를 수는 없지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방법. 그래서 그 에너지를 A에게 집중시키는 거죠. 성과를 내고 조직 생활을 잘하는 사람한테 프로모션을 더 주고 포상을 더 줘서 이쪽에 해주면 이 C가 B한테 자꾸 영향을 미칠 거예요. A는 영향을 못 미쳐요. 꼭 B를 만나가지고 막 씹어대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지가 못하니까 그런 나쁜 에너지를 하거든요. 그럴 때 A라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더 윗자리에 서고도 성과가 나고 소득을 많이 보면 이 B라는 사람들이 고민한다고 C한테 흔들릴 게 아니라 A를 쫓아가야겠다라고 하게 되게. 그래서 A, B, C 중에서 보통은 C에다가 에너지를 썼는데 잘라버리든 완전히 무시하든 상종을 하지 마라. 그냥 A에다가 집중을 해라라고 얘기해요. 그 C를 바꿀 순 없어요. 그거는 버려야 돼요. 다 끌고 갈 순 없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나랑 절친이고 뭐 20년 이상 된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. 이럴 경우에 좀 다른 거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해드리는 조언이에요. 예.